이번 에피소드는 좀 코딩하고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거리가 있는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냐니까 기존의 암호증표들, 가상화폐죠. 기존 가상화폐 대 기존 국적화폐 대 ABC 표준화폐죠. 이 세 개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 기존 가상화폐 같은 경우 가상화폐입니다. 그리고 ABC는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 최초의 암호화폐 최초의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화폐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데 어떻게 암호화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화폐가 무엇인가도 한번 먼저 정의를 좀 하죠. 화폐가 무엇인가?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보증하는 신뢰성 있는 주체가 있는 어떤 증표. 이게 화폐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폐의 액면가치라고 해야 돼요. 액면가치가 한국 돈 1,000원이라 그러면은 그 1,000원은 어디서나 가치를 보증하고 그리고 또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1,000원짜리를 가지고 있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콜라를 하나 사고 1,000원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편의점 주인이 아 왠지 그 1,000원짜리 1년 번호가 좀 나의 사주팔자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나 이 돈 안 받을래 다른 돈 주세요. 왜냐니까 1,000원짜리 1년 번호 끝에 있는 숫자 9가 이번 사주팔자에 보니까 이번 달에 나의 운수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나왔더라. 이렇게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그 돈을 받고 어떤 돈은 받고 어떤 돈은 안 받고 할 수 없는 것이 화폐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국가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없어요. 내가 비트코인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내가 비트코인으로 콜라값을 내겠는데 편의점 주인이 받기 싫다 그런다. 그럼 그게 불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거예요. 그죠? 화폐가 아니니까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화폐가 아닌 것은 암호화폐가 아니죠. 당연히. 왜 그래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한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죠? 화폐가 좀 더 넓은 개념이죠. 이게 아니면 당연히 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이 표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ABC는 암호화폐란 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ABC는 암호화폐. 이고 따라서 당연히 화폐죠. 왜냐니까? 왜냐하면 그걸 백킹하는 에셋이 백드 되는 거죠. 에셋이 뭐였나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크립토 피아트 크런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국적 화폐에 의해서 그 가치가 백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화폐입니다. 농협에 제시하면 언제든지 그 농협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응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국적화폐의 경우에는 또한 뭐라고 해야 되나 기존의 가상화폐 가상화폐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암호증표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용어를 잘못 쓰게 되면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화폐가 아닌데 화폐라고 그러는 경우 가상화폐도 화폐의 일종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죠. 병원이라고 하는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는 기관, 합법적인 기관에 대해서 병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대학이란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대학도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교육기관에 한해서 교육대학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
어쨌거나 등등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적화폐의 경우는 암호화폐와 좀 다른 점, 최초의 암호화폐 ABC와 또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국적화폐의 경우, 국적화폐 발행국이 있는 화폐이고 외환시장에 통용되고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신뢰성 있는 주체가 있는 화폐, 이걸 이제 국적화폐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역국적화폐의 경우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발행과 관리에 상당한 비용. 달러, 미국 달러를 발행하고 관리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액이 달러를 만찍어내고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위조된 지폐를 찾아낼 수 있는 또 기술을 개발하고 등등에 사용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사용 권력이 제한적. 그러니까 한국 돈은 한국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한국 돈을 일본 편의점 가서 내놓으면은 그거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화폐가 아니에요. 한국 돈은 어떤 한국에서만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용하려면 외환시장을 거쳐서 어떤 해당 국가의 국적통화로 바꾼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최초의 암호화폐라고 하는 ABC의 경우에는 ABC에는 국적화폐와 달리 사용권력이 무제한입니다. 전세계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어요. 무제한이고 기존 암호정표와 달리 법적 강제력을 가집니다. 누구도 그것을 그 사용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ABC에는 이걸 한국에서 발행된 ABC를 일본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실시간 외환시장, 외환 시스템.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행된 ABC를 일본 편의점에서 지불할 때는 실시간으로 엔화로 변동되어서 지불된다는 거죠. 그렇게 코딩할 거예요. 그리고 코딩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기존의 암호정표들과 기존의 국적화폐와 기존 우리가 지금 코딩할 ABC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 점을 먼저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